안녕하세요. 에라잉의 에디입니다. 지난번 헷갈리는 영어 표현에서는 between과 among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나고 확인해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앞으로의 영상들을 위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헷갈리는 영어 표현은 even though와 even if입니다. 둘 다 뭐뭐라 할지라도 라는 뜻으로 쓰이고 뒤에 나오는 문장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둘의 사용을 헷갈려하는 학습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의외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이나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는 even though로 표현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조건으로 가정하여 혹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의 의미는 even if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는 even if에 만약이라는 if가 있으므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 일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even though you don't like this work, you have to do this 와 even if you don't like this work, you have to do this 로 표현할 수 있지만 둘의 문장의 속뜻은 다릅니다. even though로 시작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 일을 정말로 싫어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뜻. even if로 시작하는 문장은 상대방이 이 일을 싫어한지는 모르지만 혹여 싫어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사실일 때를 조건으로 두느냐, 그 상황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두느냐, 이 둘을 생각하셔서 두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볼게요. 문장을 다 못 말하더라도 어떤 표현으로 시작할지는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행사에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하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단 10분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참석해야 해.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Even if you can be there just 10 minutes, you have to attend. 얼마나 있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짧은 시간을 가정함으로써 참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기에 even if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Even if you can be there just 10 minutes, you have to attend. 친구인 잭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이해할 수 있고 여전히 좋아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잭이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내 최고의 친구야.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Even though Jack lied to me, he is still my best friend. 잭이 실제로 거짓말을 했던 상황이기에 even though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Even though Jack lied to me, he is still my best friend. 노트북을 사러 갔는데 200만원이라서 놀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트북이 비싸더라도 난 내일을 위해 사야만 해.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Even though this laptop is expensive, I have to buy it for my work. 실제로 가격을 보고 비싸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even though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Even though this laptop is expensive, I have to buy it for my work. 같은 상황에서 정말 살 거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에게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노트북이 5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난 이걸 살 거야.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Even if this laptop is 5 million won, I'll buy it. 가격이 200만원이지만 사고자 하는 의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정했으니까 even if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Even if this laptop is 5 million won, I'll buy it.
예문 연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네, 오늘은 even though와 even if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이냐, 가정한 것이냐만 구분해서 꾸준히 연습하고 예문 접하시면 더 이상 헷갈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이상 에라잉의 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